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면서요, 조금 쌀쌀한 기온이 도는데요. 그래도 봄맞이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요즘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또 연탄가리 식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분갈이들을 하나씩 하고 계시고요. 분갈이에 가장 좋은 화분들을 선택하시느냐고 많은 분들이 토동이네 화분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토동이가 요렇게 생긴 화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땡땡이 가라라 그러죠? 벌집 문양의 요런 화분도 있고요. 약간 유약을 발랐지만 저는 얘가 해바라기 같아요. 국화 같기도 하고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렇게 생겼고 또 요렇게 꼭 프린트를 해놓은 것 마냥 요렇게 그런데 이게 흙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낸 겁니다. 대단하지 않은가요? 숨터 공방분입니다, 여러분. 요거 숨터 공방분인데요. 세상에 요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화분이 소품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면 요거는 분이 소품인데도 작지 않습니다. 아, 짜잔. 외격 캄파눌라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캄파눌라는 겹인데 연보랏빛이었다면, 요 캄파눌라는 외겹인 대신 진한 보라예요. 정말 눈을 뗄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모름지기 식물이나 사람이나 잘 생기고 볼 일입니다. 물론, 개성이 있는 것도 잘 생긴 거에 요즘에 속하지요. 캄파눌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씨로 번식을 하는 아이고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지만 중북부에서는 베란다 월동만 된다는 점 아시고요. 이렇게 지금 무수히 꽃을 많이 펴졌잖아요. 물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잘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 오래도록 꽃을 볼수 있고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또 이렇게 세상에 알알이 다 꽃송이에요. 다 꽃송입니다. 이것만 봐도요. 본전 빼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숨터 공방분 요거는 지금 3만 원짜리 숨터 공방분에다가 심어 놓은 거고요. 약간 토분 느낌도 나면서요. 그런데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고 요런 거는 배수나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정말 토분 느낌이 나는데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어때요? 잘 어울리는가요? 여러분들한테 토둥이가 이 식물을 요렇게 심어서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감을 잡자. 이젠 그 어떤 걸 심을까? 너무나들 다들 선수이신데, 그래도 토둥이가 올려놓은 건다 예쁩니다. 하고 칭찬들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어깨가 으쓱으쓱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심어 봤고요. 자, 요거는 겨울 내내 나왔던 거잖아요. 이른 봄에. 겨울은 아니고 이른 봄에 나왔던 얘가 뭐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떡하죠? 금방 시클라멘. 아이고야. 시클라멘. 향수 시클라멘. 꽃이 얘는 이렇게 펴 있을 때가 요렇게 피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근데 펴 있는 모습보다 요렇게 나는 게 향이 아직도 좋습니다. 너무 향이 좋고요. 요렇게 요 프린트 꼭 프린트가 된거 마냥 요렇게 되어 있는 거에 심은 건 아니고 먼저 놔봤습니다. 느낌 보시라고 요렇게 해놨습니다. 느낌 괜찮죠? 자, 요거는 랜디라는 그 제라늄과죠. 꽃이 무수히 피고요. 얘는 12도에서 25도까지 기온을 맞춰주신다면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제라늄은 비만 안 맞추면 되더라고요. 장맛비를 맞추면 얘가 다육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꽃이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물마름이 빠른 흙,
그 흙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그제 흙을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상토나 원예용 상토나 용토를 한20% 정도 섞어가지고 15%에서 20% 정도 섞어가지고 배수 잘 되게 해서 심어 놓으시면요. 온도 맞추고 꽃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해를 좋아하겠죠. 특히 제라늄 해를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는 해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창가를 자리를 내주신다면 이렇게 많은 꽃들을 제가 이거 지금 요거 2만 원짜리 그 솜털 공방 분 2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유약 바른 거 싫어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요렇게 저는 요렇게 유약 바른 요것도요 참 좋아합니다. 해바라기가 너무 딱 눈에 튀게끔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꽃 색깔이 요렇게 투톤으로 나는 요 제라늄을 제가 요렇게 지금 총 5포토 식재를 한 겁니다. 요즘에 포토에 들어있는 뭐큰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합식용으로 심기에 너무 괜찮고요. 꽃이 꼭 나비 같지 않은가요? 너무 예쁜 나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분하고도 어떤가요? 제가 사실은 제라늄은 토분에다가들 많이 심으세요. 그래서 요 땡땡이 갈아 나 있는 요거를 요 분에다가 한번 심을까 했는데 어차피 요 캄파눌라도 요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요런 화분에다가 또 요렇게 심었는데 여기에 있는 해바라기하고 이 랜디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색감도 그렇고요. 정말 그꽃 보는 즐거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분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토둥이가 예쁘게 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고요. 요렇게 얘는 온도만 맞으면 꽃이 사계절 내내 제라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라늄을 많이 키우면은 집에 해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 강력 추천해 주고 싶은 그꽃 중에 하나가 요 랜디 제라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별도로 엘레강 그 이름이 따로 있는데 제가 이름을 못 외웠어요. 그런데 키우는 생육 과정은 12도에서 25도 온도까지 맞춰 주고요. 물은 배수가 잘 되는 흙에다가 심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겉흙이 연하게 다 말랐을 때 그때 이 바닥까지 흠뻑 흘러내리도록 물을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몸살앓이도 안 하고요. 물론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 통풍이 잘 되게끔 해서 심는 게 포인트입니다. 짜잔! 요거는 뭘까요? 샤넬 제라늄입니다. 세상에 꽃무런가 보세요. 꽃이 피면 이렇게 로즈처럼 생겼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즘에 들꽃 야생화에서 그 의정부 들꽃 야생화에서 너무너무 가격을 착하게 팔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묵어가지고요, 구근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가격도 어쩜 이렇게 쌉니까? 그래서 요런 애들이라면 뭐 10개, 20개 업어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런 요거는 지금 3만 원짜리인 벌집 모양의 솜털 공방 분에다가 이렇게 원통형 요거는 2만 원짜리인 솜털 공방 분은 그리고 요거는 약간 낮은데 좀더 넓은 3만 원짜리 그 분에다가 심었고요. 요거는 또 3만 원짜리에다가 캄파눌라를 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 잘 하셔가지고 요렇게 토동이처럼 심으시면요 토동이보다도 더잘 심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제 그 다육이는 어느 정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그 야생화나 식물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전문가도 계시지만 또 저처럼 초보인 분들도 계셔요. 제가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식물은요 제일 조건이 이랬든 저랬든 통풍인 것 같습니다. 통풍이고 그 다음에 너무 따뜻하게 키우는 것보다 좀 선선하게 키우는 게 식물을 오래 가게 할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물 관리.
물을 나는 너무 자주 준다 하면은요, 매일 주실 것 같으면 상토나 용토를 좀덜 섞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배수가 바로바로 잘 되는 흙으로 심어 주시면 되세요. 우리 하우스님이 매번 흙, 비율 이런 것들 알려주시잖아요. 저 그거 보고 공부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되라고요. 제가 심는 것까지 못 올리는 이유는 저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하우스님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요거 샤넬 로즈 제라늄인데요. 꽃을 아직 다안 폈어요.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제가 초점을 좀잘못 맞추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 그래서 요렇게 꽃들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분이 지금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색감은 주로 요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요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요렇게 유약이 발라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붉은 계열의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해바라기 무택으로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2만 원짜리 요것도 있고요. 너무 예쁘죠? 2만 원짜리가 가로가 16이고 높이가 15예요. 14에서 15, 16그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15니까 뭘 심어도 잘 어울리고요. 패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2만 5천원짜리에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숨터 타원이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심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풍차 대모릅니다. 지금 해가 쏙 들어가가지고요. 애들이 입을 쫙 벌리질 않았어요. 얘는 햇님 따라서 입을 쫙 정말 풍차처럼 쫙 벌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예쁘죠? 꽃은 이게 지금 다 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꽃 볼려면 멀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습니다. 아이고야, 이뻐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타원형인 이그 벌집 문양의 타원형에다가 모듬 합식용으로요. 지금 5포트를 심은 겁니다. 한 8개씩 빡빡하게 심으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타원형은요, 야생화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합식용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 가득 그 꽃처럼 심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숨터 공방분 2만원짜리, 3만원짜리, 4만원짜리, 25,000원짜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가 14, 15, 16 이러니까요. 넉넉하고요. 작은 거를 품든 큰 거를 품든 응용하셔가지고 꽃놀이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랑 또 행복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토동이었습니다.